쭉 요까지입니다. 햄스트링 스트레칭 많이 하시죠? 스트레칭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기능 재활 전문가 한의사 이용현입니다. 오늘은 이 햄스트링에 관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보통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동작에서 뒤가 많이 뻣뻣한 분들이 많이 잘 안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동작으로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는데 스트레칭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었는데 항상 뭐다? 폼롤러나 마사지 볼로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스트레칭 해라고 항상 말씀드린 이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통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은 양쪽에 스트레칭을 하면은 이렇게 쭉 이완을 시키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부분이냐? 뭉친 곳 혹은 굳어 있는 곳 눌러서 아픈 곳이 있으면은 이게 그대로 남겨진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가 늘어난다 했죠. 여기는 이완이 안 되고 나머지는 과하게 이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제대로 된 스트레칭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폼롤러나 마사지 볼로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햄스트링이라고 하는데 허벅지 뒷근육을 햄스트링이 유연하면은 이렇게 잘 넘어갑니다.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은 햄스트링뿐만 아니라 고관절이라든지 종아리라든지 뒤쪽 근육이 다잘 늘어나줘야 되고 앞쪽에 있는 근육이 활성화도 잘 돼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햄스트링만 볼게요. 이게 정상 기준이 어디냐? 요 정도 가야 됩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우선 무릎과 허벅지의 정가운데, 가운데 수직선에서 발 뒤꿈치가 넘어가야 돼요. 요 정도 가면 뒤쪽이 충분히 유연하다,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만약에 올리는데 여기까지 안 가. 안 가면은 내 뒤에가 너무 타이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햄스트링이 타이트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렇게 들었을 때 이쪽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근육인데 여기가 뻣뻣하게 되면은 대신 어디가 늘어나느냐? 허리 쪽에 텐션이 걸립니다. 그래서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올릴 때 허리가 먼저 불편한 분들도 있어요. 굳어 있으면은 다른 부분이 이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한 근육이 아니라 몸 전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햄스트링이 타이트한 상태에서는 허리에 보상작용이 일어나요. 내가 허리를 숙이는 동작을 해야. 그러면은 햄스트링이 유연한 상태면은 자연스럽게 햄스트링이 늘어나는데 햄스트링이 잘안 늘어나. 하지만 내가 숙이는 동작을 해야 돼. 그러면은 허리 쪽에 텐션이 걸립니다. 특히 어떤 상황이 있느냐? 바닥에 앉아 있을 때. 바닥에 앉아 있을 때는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굽히고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바닥에 오래 앉아있는데 허리가 많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대부분 요 뒤쪽이 타이트한 경우가 많아요. 햄스트링이 타이트하면 햄스트링을 풀어줘야지 해서 스트레칭을 하지만 스트레칭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푸는 게 먼저입니다. 어디를 풀어야 되나? 지금 보이시는 게 햄스트링 근육인데 제가 한 가지 포인트만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고관절 쪽에 붙어있는 요쪽을 눌러서 풀 거예요. 여기를 풀고 아까 다리를 드는 동작에서 얼마나 편해지는지를 체크를 해볼 거야. 요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요거는 폼롤러는 잘안 풀리고요. 마사지 볼로 해도 바닥에서 하면은 그렇게 풀어지는 느낌이 안 납니다. 요거 푸는 방법은 따로 있고, 오늘은 요것만, 스트레칭을 하나도 하지 않고, 이렇게 눌러서 푸는 마사지로만 과연 근육이 얼마나 유연해질 수 있는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기를 안 풀고 그냥 스트레칭만 한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보시면은 이렇게 허리를 앞으로 숙여서 여기 스트레칭을 하죠. 우리가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데는 어디예요? 이쪽이죠. 여기가 늘어나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뭉친 곳이 있다고 칠게요. 햄스트링 쪽에 이렇게 뭉친 곳이 있었을 경우에 여기를 풀지 않고 허리를 숙이게 되면요. 허리 쪽에 과도한 이완이 생깁니다. 여기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쪽에 오히려 과하게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허리 쪽에 과도한 스트레칭이 생기면서 이게 부드럽게 이완되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허리가 불편해집니다. 나는 햄스트링을 늘리려고 스트레칭을 했는데 오히려 허리가 불편한 경우예요. 그래서 반드시 햄스트링에 이렇게 굳어 있는 곳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습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이완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아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다리 뒤쪽이 유연한지 평가해 볼게요. 왼쪽, 오른쪽 각각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무릎 편 상태에서 쭉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립니다. 저 같은 경우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왼쪽 볼게요. 쭉 여기까지입니다. 무릎을 굽혀서 올리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훨씬 좀 뻣뻣하거든요. 왼쪽이 더 뻣뻣하기 때문에 왼쪽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뒤쪽이 푸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아지는지 한번 볼게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전후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물은 마사지 볼하고 의자가 필요합니다. 의자 높이 정도면 되는데 중요한 게 말랑말랑하면 안 돼요. 딱딱한 곳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딱딱한 게 없다 그런 경우는 표지가 딱딱한 책 위에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위치를 찾아야 돼요. 제가 옆에 띄워 드릴 텐데 앉을 때 튀어나온 뼈 있죠, 뼈. 일단 뼈를 찾으세요. 뼈 바로 아래쪽입니다. 이거를 마사지 볼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바닥에 마사지 볼을 대고요. 일단 뼈를 찾아보세요. 뼈를 직접적으로 누르는 건 아니고 뼈의 바로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딱 눌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체중을 실어서 그냥 힘 풀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눌리기 때문에 왔다 갔다 위치를 조금씩 옮겨가면서 아픈 곳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허벅지 쪽이 타이트한 분들은 누르면 아픈 곳이 있어요. 완전 정면보다 조금 안쪽입니다. 힘 풀고 체중 실어 꾹 누르고 아프다 숨 참지 말고 후 뱉으면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굴려야 돼요. 푸는 시간은 약 15초. 후. 조금 더 아래쪽도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별로 안 아파. 그러면 굳이 안 푸셔도 되고 아픈 쪽만 찾아서 푸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15초 정도 풀었거든요. 한번 바로 비교해 볼게요. 어떤지.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보다는 많이 올라간 느낌이 있는데 각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영상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처음보다 더 부드러워진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뭉쳐 있거나 굳어 있는 곳이 있으면은 가동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을 하는 게 아닙니다. 풀어야 좋아져요. 정확하게는 풀기만 해도 좋아집니다. 푸는 것만으로도 좋아지는 상태면은 굳이 스트레칭까지 안 가도 돼요. 실제로 스트레칭을 안 해도 푸는 것만으로도 가동 범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몸이 너무 굳어있어 뻣뻣해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무작정 스트레칭으로 늘리기보다는 뭉쳐있거나 굳어있는 곳을 찾아서 풀어보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평가 방법하고 푸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요. 해보고 다시 재평가를 통해서 전보다 좋아졌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그대로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이용해서 햄스트링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햄스트링 마사지를 했는데도 딱히 전이랑 후랑 차이가 없다 그런 분들은 이게 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